날씨 얘기가 나오셨는데 저는 그 지역살도 해봤고 군대생활도 해봤어요. 근데 폭염에는 야외활동 안 시켜요. 감옥에서도 안 시키고 군대도 훈련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 보인 것은 여기 써있는 분들 이체 양명주의 주범이 누구냐? 그걸 밝히기 위해서 모인 거죠? 맞습니까? 법에, 민법에 보면은요, 288조. 불여증 사실, 확인이 필요 없는 사실, 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는 이태원 참사거든요? 이태원 혈액탕 골목에서 159명의 정말로 생때 같은 우리 자식이 희생이 되는 거. 그것은 그 원인이 누굽니까?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한남동으로 이사하지 않았다는 그런 일이 없죠? 저 해병대 최상병 사건 북풍 통수권자가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군대 간 젊은이를 안 가도 되는 대민 뭐 수제 뭐 보내가지고 물에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그 진실이 밝히려고 하는데 그 수사 의압을 해갖고 지우가 지지하는 글쎄 그 윤석열이가 나중에 그 탄핵 같은 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신병으로 그 군인을 키운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군인 그 임성근인가 빼주려고 하다가 그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원인은 윤석열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양평 고속도로 이건 뭐 삼척동장한테 물어봐도 윤석열 처가 최원순이 김명진이 앞으로 돼 있는 땅 있는 대로 코스를 돌리는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 휘는 거 아닙니까? 자, 명품대에 대해서는 어저께 우리 저 박승범 목사님이랑 그 대검찰청 이원석이가 근무한 대검찰청에다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고 김건희가 뭐 영부인이다 하는데 아니에요. 어렵게부터는 윤석열은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범죄 혐의자. 김건희도 피의자입니다. 범죄 혐의자. 그것도 더러운 뇌물수수 피의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은 작년 2023년 11월 27일부터 서울에 돌입해서 사무장으로 최재형 목사님이 언더커버 잠입 취재한 영상을 방영을 했고 그리고 12월 6일 날 윤석열과 김건희는 공모해서 그 윤석열 처 김건희는 의관 남자를 거실로 불러들여가지고 명품을 받은 것이다. 맞습니까? 맞죠? 아 최재형 목사 언제 보지도 않은 목사를 자기 거절하는 건 그 사람이 뭐 잠만 자고 잠도 자고 근무하는 데요 거저로 불러들여가지고 명품 뇌물을 받았다 말입니다. 이게 도둑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백은정 대표님하고 정대택 명의로 고발을 해가지고 금년 5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그 검찰청에 수사받으러 가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중앙지검의 12층 13분으로 간다고 하면은 덜덜 지금 이렇게 35도가 돼도 추워서 못 들어가는데요. 덜덜 떨려가지고 거기가 무서운데 거기 가서 오후 2시부터 밤 한 10시까지 한 8시간 진술을 하고 왔어요. 그때 힘줄어서 이 사건은 어떻게 최재형 목사가 130명만 참석하는 2022년 5월 10일 날 힐라호텔 영빈관에서
윤석열하고 독대 악수할 수 있냐. 그러고 나서 9월 13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모해가지고 받은 뇌물이다. 그러니까 무슨 청탁금지법이니 뭐니 해당 이런 얘기 말고 수사해라, 기소해라 했는데 그러고 나오니까 최근에 뭐 검사를 그것도 이제 그 어디로 불러가지고 김건희가 불러가지고 이제 그 검사 핸드폰도 뭐 압수하고 했다는데 이거 참 정말로 치욕입니다. 검사는 우리나라에 약 2,000명 돼요. 현직 검사가. 검사가 선서를 합니다. 지가 스스로 공익의 대표라고 하고 공익의 대표가 어떻게 안 여자한테 가서 핸드폰 뺏기고 그 허락한 대로 그런 검사 이게 검사 맞습니까? 검사가 아니라 양아치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 수사가 지지부진 하면은 그 검찰청에 각 검찰청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국민 배심원제라듯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제가 있고 그 이런 기소나 그 수사가 지연되면은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700명 된다 그래요. 거기서 한 150명 정도를 근데 거기서 몇 명인지 그 확신을 모르겠어요. 뽑아가지고 이런 형사재판은 7명 내지 9명 배심원제로 그 법정에 참석해서 이제 심판을 하는데 수사심의제는 몇 명이 참석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이걸 조속히 수사해서 기소 붙여라 이렇게 외치고 왔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제 뭐 한 달 남짓 임기가 남았다는데 사람은 오래 있는 죽음은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청사의 길이 빛날 이원석 이름을 남기기 바랍니다. 아까 그 안진걸 선생님께서 그 핸드폰 뭐라고 그러죠? 통신절을 했다고 아침에 1301가 떠요. 1301가 가끔 뜨는데 그게 뭐냐면은 검찰청 걔들 고유 번호예요. 봤더니 나를 통신절을 했대요. 야 명신아, 네가 아저씨 저기 핸드폰 조율해봐야 네 이모한테 전화 온 거. 네 어머니가 한 15년 사귀던 김재화 아저씨한테 전화 오는 거. 그리고 캐피탈에서 돈 갚으라고 전화 오는 거밖에 없다. 그걸 왜 검열해가지고 너 나쁜 네가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말을 하다 보면 난 명신이라고 말이 나와요. 나는 처음에 명신이라고 알았으니까 걔가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김건희인데 그 제가 2020년 1월 4일날 우리 백은종 대표님하고 처음에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을 시작할 때 일석 천나비가 윤석열 김건희 최우수 그러니까 윤석열과 그 당시 저 김건희 장모 최은수는 숨소리도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숨소리. 어때 맞습니까? 맞습니다. 최은수라고 저하고는 21년간 이렇게 송사를 하면서 검사나 경찰에서 대주신문을 해요. 대주신문. 그 전날까지 막 오만 치장을 하고 쌩쌩 거리고 목에다 진주 목걸이 걸고 다니다가 나하고 대기를 하는 날은 머리도 산발을 하고 미친년만 하고 나와가지고 금방 죽어요. 금방. 그러면 그 수사관 애들이 피의자가 아프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다 짜고 치는 거니까 내가 할 말도 없죠. 해봐야. 근데 요즘 풍자되는 게 김건희가 지금 윤석열하고 결혼하는데 뭐 이종호라고 뭐 증권 애널리스트 뭐 이종호는 저들이 결혼을 시켜줬다 우리가 그리고
김건희는 어느 페이스북에 어느 기자한테 중앙인 여성인가 기자한테 스님이 결혼을 시켜줬다. 그런데 사실은 테란노 라다 르네상스 조나무기가 오랫동안 조나무기가 에이스로 조나무기 시중을 들던 애를 윤석열이 소개해 준 겁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은 옛날에 어른들 말이 안치 옛말도 아니지만 결혼 준비를 잘하면 53벌 못하면 뺨이 세더라고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윤석열과 김건희가 혼인하게 된 것은 나 정대택입니다. 정대택. 야 명수야 맞냐? 네 맞습니다. 내가 김명신 어머니 치우수들 계속 공격을 해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또 협박 편지를 보내. 또 어느 사건을 언제까지 쉬어 안 하면은 너 아들, 네 신부로 있는 교우들한테 내가 지적한 판결문을 다 돌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허다하다 안 되니까 아마 그 당시에 검찰에서 계속 소환장을 보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찾아간 게 조남목을 찾아갔고 조남목이는 그 당시 실제 윤석열이가 2008년도 BBK 특검에 나와 있었어요. 중수부에 원칙책은 대구지검 특수부장으로 있으면서 BBK 특검 나와가지고 그때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만나가지고 누가 자빠지고 누가 먼저 자빠뜨리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하여튼 김건희 집에 가서 윤석열이가 사는 것은 지가 자백을 했어요. 자백. 그리고 윤석열 장모 최윤순이가 2011년 5월달에 서울 동부지검에서 나하고 최윤순하고 대중신문할 때 자랑스럽게 김명신은, 우리 딸 김명신은 10월 달에, 2011년 10월에 결혼 예정인데, 그 사람은 조남욱이가 소개해준 윤석열이라고 불륜 얘기해가지고 조서 기록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들 이용하더만, 요즘 웬만한 유튜브 어디 보면은, 그걸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 그러면은, 내가 다시 한번 명신이한테 얘기한 윤석열과 명신이는, 지금 이 마이크 소리가 들린다면은 정말로 회개하고 나 정대택에게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는 의미에서 정말로 국정 기조를 바꾸고 야당의 말을 귀에 듣고 국민을 잘 살게 지금이라도 해가 천명하길 바란다. 야 성년아 너는 피의자야. 김건희도 피의자고 야 대통령 부부가 피의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럽나. 맞습니까? 맞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 오늘 정리하면은 윤석열 김건희는 피의자다. 대통령인 우리가 대통령으로 여러분들 대통령 인정 안 했죠? 맞습니까? 근데 이놈은 지금 국민이 불러서 제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윤석열이 불른 적 있어요? 없어요. 크게 좀 해봐요. 윤석열 불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명품까지 했죠. 주식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려준 사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사실. 윤석열이 뒷배지를 하고 김건희하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윤석열 장모 최윤순이가 공모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감방을 가야죠. 가서 총신형을 받아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